그 당시에 이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갔다 이제 기행문을 남길 건데, 이게 유길준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에요. 유학생이거든.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다가, 보빙사가 미국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대. 조선인들이 이제 갓을 쓰고 뭐 두루마기 이런 걸 입고 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팔로우 미 하면서 가는 거야. 따라갔죠. 따라가니까 어디에 넣어놓더래. 여기 어디냐? 이 방은 도대체 무슨 방이냐? 라고 했더니 갑자기 서양인들이 철책을 싹 닫으면서 철창에 가둬놓은 거야. 그 조선인들이 깜짝 놀랐어. 뭐 하는 것이냐? 나를 왜 철창에 가둬놨는 것이냐? 뭐 했지.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국인 뭐야? 이러고 뭔가 땡겼어. 뭔가 이렇게 눌렀던가 땡겼다 이랬죠. 그랬더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면서 지진이 났대. 오 지진이다 지진이다 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. 뭐예요? 엘리베이터 처음 탄 거야. 우리 영화 보면은 엘리베이터 옛날엔 철창문 닫고 이거 땡기면 올라가는 그거. 그거 타고 나서 이제 처음 엘리베이터 탔던 사람들, 이 사람들 보시면 돼요. 생각해봐. 엘리베이터 처음 타면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?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할 수 있는 장난들을 제가 진짜 많이 쳤거든. 제가 어릴 때는 엘리베이터가 흔하긴 흔했지. 근데 제가 살던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. 그랬었어요. 아니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야. 근데 우리 옆 동네에,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수원에 이제 옆 동네에 큰 이렇게 15층짜리 아파트가 그때 생겼어. 오, 엘리베이터가 1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나 그때 뭐 했게? 아, 또 헛소리 하고 있네. 아이 전기세 아깝게 그렇게 안 해요. 아유 그런 거 안 해요. 이렇게 생긴 엘리베이터 알아요?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? 여기 창문이 있거든? 정확한 위치는 3층에서 4층이 최고야. 친구랑 같이 3층이랑 4층 가서 랜턴을 하나 들고 가만 서 있으면 센서 등이 꺼져요. 여기다가 얼굴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?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폰이 많이 보급된 시대, 핸드폰이 없었어. 핸드폰이 없어.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핸드폰이 없어.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, 지금이야 핸드폰 보면서 거의 안 보죠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앉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면 하고 보고 있거나 옆에 뭐 공고문 붙은 거 아니고 보고 있거나 이러겠지. 근데 꼭 3, 4층 정도가 제일 좋은 이유는 보통 1층에서 타면은 짐 정리하고 뭐 하다가 이제 하는 게 3, 4층이야. 그렇거든? 그렇거든. 그래서 3, 4층이 있는데 갔을 때 3층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그림자가 저거 되게 무섭거든요. 깜깜한데 우리 나랑 친구랑 둘이서 하고 있으면은 올라가다 이러고. 근데 그 소리 지르면은 뭐 하는 줄 알아? 소리가 나면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. 소리가 나면 엘리베이터로 꽝 친다면 도망가. 그럼 되게 무서울 걸? 그리고 우리 도망가 막 그랬어요. 그런 거 하면 안 돼, 안 돼. 난 어릴 때 벨트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벨트 했다가 잡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런 애들도 있다며.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죠. 애들 장난인데. 에이, 우리 집에 해봐 죽여버릴 거야.